앵커프로 부분이 이제 우리가 네 차례 차익 실현을 했을 거 같은데 문자에는 세 차례 차익 실현인가로 나오는데 앵커프로 부분 여기서 보시면 이제 하반기 기준에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그 방송에도 가죽 나가고 또 1조 이상짜리 현 기준에 1조 이상짜리 종목에서 두 번째로 많은 누적 수익이 발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뭐 이노루스의 98%의 수익이라든가 이런 쪽은 다 빠져 있죠. 빠져 있는 이유는 말씀드린 것처럼 1조 미만짜리는 수익률을 여기다 포함을 시키지 않고 있어요. 자, 뭐 실적주 기준하고 정책주 기준을 보자 했는데 미국의 이제 정책의 기준에 친환경 정책이 굉장한 거예요. 그래서 뭐 바이든 대통령 정부 들어서자마자 들어서기 전에 이제 뭐그 인수인계 받을 때에도부터 벌써부터 탄소 배출권에 관련해서 굉장히 강경한 입장을 보였고 글로벌 전체 국가들 야 탄소 배출권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너희들 수출도 제대로 못하게 할 거야 우리가 다 막아버릴 거야 뭐 이런 식으로 결론적으로 이제 그렇게 하는 이유가 북극곰이 물속에서 자요. 환경을 보호해야 돼요. 우리의 후세를 생각합시다. 그거는 이제 좀 솔직히 포장돼 있는 내용이고 실질적으로는 공식적인 정치자금 후원을 미국의 민주당은 친환경 쪽 그래서 2차 전기차, 2차 전지, 뭐 신재생 에너지, 그다음에 이제 또 바이오, IT 이런 쪽에 공식적인 정치자금 후원을 받아요. 그러니까 정책을 그쪽 위주로 펼칩니다. 그리고 공화당 정부 같은 경우는 이제 아시다시피 방산 그리고 전통 에너지 전통 제약 그런 쪽이죠. 그래서 이제 뭐꼭 보면 아버지의 부시 아들 부시 때 걸프전 이라크전이 발생을 하게 되고 그리고 굉장히 이제 보수주의 위주로 진행을 하게 되고 근데 지금은 이제 조금 뭐 민주당 미국의 민주당도 좀 바뀌긴 했습니다만 어찌됐건 친환경 부분에 대한 전기차 거기에 이제 2차 전지 그 2차 전지의 흐름은 사실상 그 2020년도 기준에 LG화학, 삼성 SDI, 그리고 SK 이노베이션이 실제 이제 2차 전지 완성품 업체들이 어마어마한 시세를 냈죠. 예를 들어서 LG화학이 23만 원에서부터 105만 원까지 갔으니까요. 시가총액 그 16조 원대에서부터 70조 원을 넘겼으니까 뭐 어마어마한 랠리였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쪽으로부터 대규모 수주를 받는 에코프로 BM 10조 수주했다 뭐 이런 내용 또 LNF 그다음 포스코케미칼 이런 쪽이 역시나 이제 성장성 그다음에 대규모 수주 10조 원, 5조 원, 뭐 14조 원 이런 걸 바탕으로 이제 시세가 상상을 초월하게 나왔는데 일단 저평가는 아닙니다. 그런 그 흐름 속에서 작년 이제 하반기에 그런 흐름 기준이 대규모 수주 기준이 나왔고 올해 이제 뭐 7월 28일 날 포스코케미칼의 14조 원 수준의 수주 근데 그게 이제 3개년도치 수주예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그 부분이 굉장히 뭐 저평가 상태로 가져가는 게 아니라 프리미엄이 굉장히 붙은 상태 형성이 되게 된 거죠. 근데 예전에 이제 뭐 공화당 정부 때나 민주당 정부 때각 정책의 이외에서 움직이는 종목군들이 실적이 이제 뭐 뛰어나게 개선되는 뭐 IT도 그렇고 또뭐 신재생 에너지 쪽의 실적도 뭐 상당한 긍정적인 실적이 형성이 돼주어서 하나솔루션 실적도 뭐 크게 개선됐고 또 LG화학 실적도 대단하게 개선이 돼 있는데 뭐 예를 든다면은 에코프로 BM, 코스모 신소재, 뭐 코스모화학, 포스코케미칼, 뭐 성일화이텍 이런 쪽은 사실 실적 검증을 많이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분명하게 고지를 해드리지만 에코프로를 우리는 15% 비중으로 14.3%의 비중으로 하반기 편입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수익 범위가 7월 우리는 정확히 따지면 사실상 이제 7월 14일부터 들어간 건데 그때가 75,700원이에요. 그때부터 해서 수익 범위는 어마어마하죠. 뭐 실질적인 수익은 더클 거예요 아마 4,9,8,9의 기준에서. 근데 비중을 얼마만큼 가져가냐인데
4분기 10월부터에서는 5%뿐이 안 넣었어요. 에코프로를 4.6%. 근데 그게 14%로 뭐꽤 많은 지금 상승률이 나오고 있습니다. 항상 이제 조금 주의는 스스로 주의를 좀 해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문자는 이제 보시다시피 7월 14일 날 이거 중요시 끊고 봐야 돼요. 3시 3분에 발송을 합니다. 7월 14일 날 이때가 갭상승이 그러니까 13일 날 상한가 들어가고 14일 날 갭상승 10% 수준에 주가가 이제 뭐 급등을 했다가 추가 급등을 했다가 꼬리 달고 음봉으로 내려올 때예요. 그러니까 꼬리 달고 이렇게 돼서 음선으로 끝났을 때 이게 빨간색이 아니라 파란색으로. 근데 여기서 산 거예요. 그러고 나서 7월 15일 편입 계속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7월 20일에 차익 실현. 7월 20일에 이렇게 1차, 2차 전량 차익 실현.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20일 날에도 89,000원에 재편입, 그리고 그 이후에 계속적으로 88,900원, 뭐 91,500원, 그러니까 9만 원 전후에서 재편입의 기준을 이렇게 계속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1차 차익 실현하고 계속 재편입을 한 거죠. 7월 말에. 그렇게 하고, 그렇게 했던 가장 큰 이유는 이제 저평가 상태는 아닌데 이렇게 편입을 한 이유는 수급이 7월 중순부터 결과적으로 이제 5% 매집이 들어왔어요. 적지 않아요. 에코프로가 2017년도에 2200만 주대 주식수였어요. 그런데 이제 뭐 분할하고 기업 분할하고 이제 지금 하여간에 2500만 주 주식이에요. 그러니까 주식수는 하여간 꼭 알고 계셔야 되고 그래야 시가총액도 알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이제 이 5%라면 적지 않아요. 시가총액이 코스닥 20위권 밖에서 20위권으로 그리고 이제 지금 10위권 안으로 들어와 있어요. 3조 원대 중반을 넘겼었습니다. 어찌됐건 두 번째 차익 실현이 나옵니다. 여기서 두 번째 차익 실현, 그죠? 그리고 추가 편입 재편입을 또 진행을 해요. 11만 원대 초반에서 11만 원대 초반 그리고 중반 뭐 12만 원까지도 계속 편입을 합니다. 근데 여기 차익 실현이 지금 빠져 있는데 우리 직원분들 혼내줄 거야. 넣어줬는데 제가 빼먹으실 수도 있고, 9월 중순에 차익 실현이 있어요. 좀 이따 뒷부분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세번 전량 차익 실현이 된 건가요, 그러면? 세 번? 그렇게 되고, 10월 달에 이제 지속적인 편입 설정 범위가 잡혀 있고, 이렇게 뭐 개장 전에도 올려드리고, 결론은 에코프로 부분에 이제 그 장중, 13일 장중 8%대 급등이 연출이 됐었고요. 14일 기준에, 14일 기준에 시장이 강세를 띄었기 때문에 월요일은 또 휘둘릴 수는 있겠습니다만 일단은 그 시장에서 결코 소외되지 않는 흐름을 가지고 가는 종목이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해도 크게 무리는 없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에코프로도 지금 보시면은 펀더멘탈적인 부분에 있어서 저평가다 할 수가 없어요. PBR이 2.5배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6배면 시장 대비해서 약세 아니냐, 적은 거 아니냐? 아니야. 이게 뭐냐면은 지주사 성격에서는요, 뭐 예를 든다면 지주사들 한번 보시면은, 저기를 볼까요? GS? GS 부분에 자산가치 얼마나 돼요? PBR. 0.42배에서 움직이죠? 그리고 PER 2.36배. 얘는 GS든 LG든 나머지 다 마찬가지예요. 0.54, 5.32. 지주사 성격의 종목군들, 그리고 자기 사업이 없는 쪽 특히, 계열사에서 뭐 수익 내는 거야. 그거는 뭐 연결 실적인 거고. 그래서 할인율이 굉장히 높을 수밖에 없어요. 삼성 물산 같은 경우에도, 얘는 이제 지표상으로는 좀 차이가 있지만은, 지표상으로는. 근데 삼성 물산 같은 경우에도 이제 PBR 0.65배에서 움직이죠. 얘는 이제 자기 사업이 있고 지분이 있고.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지주사가. 대형 지주사를 놓고 보면은 전부 이래요. 그러니까 할인을 갖고 있는 거는 마찬가지다. 그런데 오히려 이제 7월 13일 날 에코프로 BM의 실적이 나왔는데 대단하다 이거야. 대단해도 저평가가 아닌 걸뭐 에코프로 BM도 그 실적 개선된 게 전년 대비 실적이 크게 늘어났다는 거지. 그 크게 늘어난 것만큼 주가는 더 많이 올라왔다. 그러니까 우리가 반도체 설명할 때 그러잖아요. 실적이 전망치가 하회된 것보다 주가는 더 많이 빠졌다. 그럼 여기는 실적 전망치 상향된 것보다 더 많이 올랐다는 거예요, 사실은. 뭐 그런데 뭐 정책이
긍정적이다 보니 미국 정책이 뭐 친환경이고 2차 전지 계속 뭐 긍정적으로 성장 사업으로 형성이 돼 있다 보니 당장 뭐 중간 선거에서 휘둘린다 해도 공화당 쪽이 뭐 조금 우위를 점한다 할지라도 만약에 그렇다 할지라도 정책이 바뀌지는 않고요. 완전히 이게 바뀌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에코프로는 이제 저평가 상태는 아니다. 이걸 보고 저평가로 해석하면 안 돼요. 저평가 상태는 아니다. 다만 그 실적 모멘텀과 2차 전지 모멘텀을 갖고 온다. 7월 13일 날 9.87% 75,700원. 그 시초가 그 다음날 뜨고 시작하고 밀렸을 때 거기서 샀다는 거고, 그 다음 계속해서 이제 실적 전망치 뭐 이런 내용들. 그래서 7월 중순부터 7월 말까지의 기준에 7만원대 중반에서 9만원대 중반. 그러니까 2만원이니까 거의 뭐 20%대, 30%는 채안 되고, 20%대 수익을 발생시켰고, 그리고 자회사 실적이나 이런 부분에 해석을 해드렸고요. 8월 17일부터 세비캠, 성일아이텍, 그 다음에 코스모 화학이 2차 전지의 폐밧데리 가지고 변동성이 확장이 됐죠. 그러니까 중국 쪽의 원재료를 쓰지 말라고 미국이 굉장히 크게 압박을 했잖아요. 미국이 이제 그 IRA,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완화 법안, 이거를 이제 만들어 놓으면서, 야, 중국 압박용도 되죠? 중국, 응? 원재료 쓰지 마, 뭐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난감해졌단 말이에요. 어? 정부가 해줄 수 있는 내용이 사실상 제한적이고 미국이 큰소리 쳐버리는데, 결론적으로 그 과정 속에서 이제 어디선가 툭 튀어나온 거죠. 아이, 그럼 뭐 폐밧데리 갖다 써서 뭐 이렇게. 그럼 솔직하게 폐밧데리가 그것을 다 커버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아이, 그렇다면 그 전부터 폐밧데리 쓰면 되지. 근데 그게 좀 그렇다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 뭐라고 표현해야 돼요? 응? 눈 가리고 좀 앙호하는 거죠. 폐밧데리 관련해서 이제 정부 차원에서, 야, 그럼 그렇게 해. 이슈볼이 그렇게 해. 폐밧데리 쓰면 되지. 그러니까 결론은 이제 뭐 삼성 SDI부터 해서 또 현대차 기아까지도 폐밧데리 활용을 하겠다. 어? 거기에 이제 뭐 전라남도까지도 우리도 폐밧데리 이렇게 얘기가 된 거예요. 결론은 그 폐밧데리가 진입 장벽이 높지도 않아요, 사실은. 높지도 않은 그 기준인데, 에코프로도 이제 9월로 넘어오면서 에코프로 나도 폐밧데리 이렇게 된 거예요. 뭐 누구나가 다 폐밧데리. 정부의 정책인데 그걸 맞춰야 될거 아니에요. 밑보이면 안 되고 그것도 있고 뭐또 소형사 같은 경우는 줄까. 그래 결론은 이제 세비캠, 성일아이텍, 뭐 코스모 화학 그리고 에코프로까지 그렇게 해서 우리는 이제 에코프로의 2차 또 수익 범위를 창출을 해낸 거죠. 9월 초 중순에. 그렇게 돼서 그 기회를 뭐 우린 놓치지 않습니다. 왜냐면 그 부분에 대해서 그냥 뭐 변동이 없으면 뭐 의미를 안 갖고 가는데 거래대금이 터졌기 때문에. 그래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전부 폐밧데리 관련된 보도자료고 뭐 SDI, 삼성 SDI, 뭐 기아 현대차 그룹 뭐 전라도까지 뭐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이제 지금은 그런 내용의 이슈가 조금 들어가 있죠, 솔직히. 그래서 더 이상 뭐 폐밧데리 관련 주로의 기준에서 해석하거나 설정을 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당연히 이쪽도 변동성 매매 기준이기 때문에 거래대금이 1,000억 이상 터져야 되는 걸 기준을 잡는데, 최근에 강세를 계속 띄고는 있지만 솔직히 거래대금이 조금 아쉽습니다. 거래대금이. 그래서 5% 비중에서 더 확장은 하지는 않고 있고요. 다만 이제 5%의 매집 수급이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가 실질적으로 이제 폐밧데리 부분도 그쪽도 들여다보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그 중국산 원재료를 못 쓰게 했을 때, 요게 차익 실현 범위 기준입니다. 첫 번째 편입하고. 중국산 원재료를 못 쓰게 했을 때, 포스코의 유통망을 통해서 포스코 케미칼은 충분히 북미 쪽의 원재료를 갖다 쓸수 있다. 그렇게 되면은 굉장한 상대적 효과와 그리고 매출처를 다변화할 수 있다. 그러한 재료까지 있어요. 그래서 포스코 케미칼을 병행을 하는 거고요. 또 포스코 케미칼도 단기간에 3%에 매집이 돼 있어요. 걔가 주식수가 7,750만 주거든요. 그 시가총액이 지금 현재 기준에 12조 3천억이에요. 매수 평균 단가도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포스코 케미칼도 지금 한뭐 4천억 이상의 매집이 돼 있고,
또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도 5% 수준에 매집이 돼 있고, 코스모 신소재는 이제 별도지만은 거기도 이제 한10% 가까이 매집이 돼 있어요. 그래 그세 종목의 기준을 2차 전지 내에서 똑같이 성장 주고 저평가 상태가 아닌데 거기에 이제 수급이 그래도 들어와 있고 그 수급이 들어와 있는 명분이 포스코케미칼은 이제 매출처 다변화까지 할수 있는 그런 내용. 그다음에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이제 지주사 성격이지만 저평가 인식이 굉장히 확산되고 있고 거기에 이제 수급이 들어오는 거니까. 그다음에 뭐 코스 신소재도 성장성에 맞는 뭐 수급이 일단 들어오니까. 그래서 그러한 내용을 보는 겁니다. 세 번째 차익 실현 범위는 이렇게 설정이 돼 있어요. 그죠? 아까 9만 원대 중반, 11만 원대 중후반, 그리고 이제 재편입 재편입하고 14만 9,200원 고점에서부터 밀리면 14만 원대 후반 차익 실현한다. 이렇게 해서 전체 세 번의 전량 차익 실현과 그리고 재편입의 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거래 대금이 다소 제한적이어서 아쉽지만은 좀 시장이 만약에 더 무겁게 흘러간다면 차익 실현 대처를 할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시장은 강해지더라도 이쪽이 제한적 거래량에서 또 제한적 거래 대금에서 고점 돌파 시도가 있다. 근데 고점을 결국 못 뚫는다 하면은 차익 실현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캔들 같은 거 우습게 생각하시는데 기초부터 제대로 배우세요. 지금 VVIP방에 두 분이 월요일부터 새로 들어오시는데 여든이 넘으신 어르신하고 그다음에 기초 교육부터 제대로 받고 스스로 매매도 한번 해보고 싶다 하시는 사모님하고 이렇게 두 분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굉장히 존경스럽습니다. 시중에 캔들이 다 나와 있고 이걸 누가 봐도 장악형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우리는 교육받으신 여러분들은 이건 장악형이라고 표현을 안 합니다. 장악형인 것처럼 보여지지만 이건 가성이다. 그러니까 이동평균선에서도 진성이 있고 가성이 있는 것처럼 이거는 가성이라는 거야. 거래 대금이 없기 때문에. 평상시보다 변동성이 제한적이죠. 거래가 없기 때문에. 이게 진성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상승 장악 확인형의 기준에 거래가 터진 장악 확인형의 기준이고 일봉 기준에서 편입의 기준은 주봉상의 흐름이 이런 모양새가 되기 때문에 편입의 기준이고 주봉상의 상승 잉태형의 잉태 확인형으로 가는 기준인 게 편입의 기준이고 거래량 거래대금이 최근 몇 개월 만에 상상을 초월하는 거래대금이 터진 거고 그리고 눌렸지만 결국은 전일 대비 강세로 10% 수준의 강세로 끝났다는 것도 긍정적으로. 그래서 에코프로를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편입한 겁니다. 그래서 캔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설명을 한 거고 그 캔들 부분에 장악형의 기준 요 5에서 10거래일 저 추세 하락 지속 저 부분이 3에서 5거래일 1에서 3거래일 그럼 기준이 어떤 기준인지 또 변동성의 기준은 어떤 기준인지 시중에 나와 있는 거는 그 모양 그림하고 요거까지는 나와 있어요. 요것도 이제 윤정두가 제대로 정리를 해놓은 거고, 요 위에 거는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윤정두가 35년의 노하우를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이거는 아예 시중에 없어요, 이거는. 이런 내용은 없죠. 어디서 편입을 할 건지에 대한 정형화되어 있는 매수 사인에 대한 기준은 전 세계적으로 없습니다. 뭐, 혼마 문해에서 300년 전에 만들 때도 안 만들었고, 80년대 중후반에 뿌릴 때에는 스티븐 니슨이 그걸 그대로 뿌리기만 했어요. 다시 보시면, 여기 초록색이죠? 장학생으로 놓고 보시더라도 거래가 없기 때문에 초록색입니다. 여기도 아까 보신 그 자락이에요. 거래가 없죠. 그래서 초록색입니다. 거래가 터지는 요 시점에서부터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드리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거래가 터지고 장악형의 기준. 그리고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초록색이죠. 거래가 없잖아요. 장악형으로 인식을 안 해요. 그러니까 연동시켜서 본다. 삼선전환도를 배웠으니까 그렇게 된다면 상승 장악 확인형이 저기서 터지는 겁니다. 그 단순한 것 같지만 그 엄청난 내용들을 알아야 완벽하게 편입하고 이 완벽한 수익을 다 여러분들 걸로 가져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편입을 하고, 그죠? 여러분들께 여기서 편입의 기준을 잡아드리고 요 라인에서 9만 원대 중후반에 전량 차익 실현하고, 그러고 나서 재편입 여기서 9만 원 전후, 9만 원 밑에 전후 뭐 이거 편입을 하고. 11만 원대 초반에서 전량 차익 실현하고 이게 지금 8월 9일까지 8월 9일 그러고 나서 변동성이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이제 다시 볼까요? 여기서 편입하고 여기서 차익 실현하고 그리고 재편입, 그죠? 요 꼬리에서 차익 실현, 재편입. 그리고 다시 여기서 차익 실현하고 여기서 재편입. 그리고 여기서 차익 실현하고 다시 요자락에서 재편입의 기준을 설정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예, 결론적으로 고점 저점을 뭐 캔들로도 잡을 수 있고 매직 계산기의 흐름으로도 잡아낼 수 있고요. 거래량과 함께 보시면서. 그죠? 그러니까 이런 그 교육 부분은 나 지금 말씀드리지만은 네이버에서 윤정도를 검색하세요. 그럼 이렇게 나와요. 윤정도 검색하시면. 그럼 여기서도 한번 프로필도 보시고 조선일보 인물 검색 쪽으로도 여기 나와 있는 밑에 나와 있는 요로도 한번 들어가 보시고 상세 프로필도 보시고 윤정도가 누군지 수익률 대비 몇번 우승했는지 도서는 몇 권을 냈는지 활동은 몇 년부터 했는지 응? 그리고 학력 경력 뭐 이런 부분에 경력 부분도 보시고 결론적으로 다 확인하시고 난 다음에 홈페이지 공식 홈페이지 찾아오시라니까요. 그렇게 해서 이 밑에 오른쪽 화면 보시면 교육부 요도 이렇게 있잖아요. 이게 9시간짜리 5강이에요. 9시간짜리 5개. 쿠팡에서 지금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그럼 캔들 우승인 것 같지만 이게 9시간이라고, 이게. 캔들만. 그냥 시중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리고 22년도, 응? VOD 같은 경우에는 캔들만 10강이에요. 삼성전환도 포함해서. 이게 10시간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시중에서 보는 그런 내용이라면은, 아휴, 뭐, 다 환불 나왔겠지. 응? 시중에 돌아다니는 내용, 짜짓게 해서 돈 받고 팔아먹으면 그게 나쁜 사람이죠. 이번에 하여간에 VIP, VVIP 가입하신 분들은 요 교육 동영상, 교재까지 싹다 드려요. 평생 보실 수 있게. 시중에 교육해주고 영상이나 이런 거안 주죠, 잘. 응? 주게 되면 오류가 나오고 거기에서 오류 발견하게 되면 환불해줘야 되니까. 윤정도는 다 나눠드리잖아요. 공부 계속 하시라고. 결론적으로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 이제 9월 말 9월 말 종가 대비해서도 19% 상승이 사실은 9월 말 종가 대비해서 14% 상승 그리고 저점 대비해서 19% 상승 그리고 우리는 세 차례 전량 차익 실현 이후에 재편입을 했다. 그러니까 지금 기준에서도 여전히 거래 대금을 보셔야 됩니다. 이게 이제 7월 14일이에요. 일봉상으로는 음선으로 떨어져 있을 때 상승이 때 확인형에 거래가 터져 있기 때문에 또 주초반이었고 주후반까지 볼수 있기 때문에 편입 설정을 한 거고 결국은 주봉이 이렇게 바뀌어 있죠. 캔들만 잘 아셨어도 캔들만 잘 아셨어도 또 엄청난 수익 범위가 발생되는 거예요. 얼마나 행복해요? 근데 왜 이걸 안 배우냐 이거지. 설정 편입 범위에서부터 쭉 거래 터져 있잖아요. 상승이 때 확인형에 그 다음 또 터져 있고 또 장악형 터지고 장악형 계속이죠. 뭐. 그리고 누적 수급이 이렇게. 이게 이제 공매 상환이나 대차 상환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7월 14일부터 10월 14일까지 어찌됐건 외국인간 쌍끌이 매수 금액 기준으로 1340억. 지금 시장에 1340억을 사다 보니까 얘 상품 빼고. 그리고 CS윈도 제가 생각할 때는 아무래도 블록딜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어찌됐건 뭐 포함해서도 6위입니다. 6위. 2400개 종목에서 매수 6위란 말이에요. 그럼 CS윈도인가요? 얘가 그렇게 많이 매집이 됐나? 1300억까지? 얘가 지금 2조 6천억짜리구나. 거래대금이 원체 제한적이라서 그냥 안 들여다봤는데 이런 날 같은 경우에 20만 주 포함해서 그런가요? 뭐 얘도 그럼 한번 뭐 들여다봐야 되겠는데요? 수급 뭐 장난 아닌데요? CS윈드? 전 블록딜로 치부하려고 그랬더니 뭐 장난 아니네요. 5% 1300억 5% 근데 그 이전부터 매집이 돼 있겠는데 CS윈드는 오늘 뭐잘 들여다본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도 뭐 같이 한번 보시고 지표 설정에서 개인 거래 개인
늦죠. 그래서 굵은 선으로 7월 중순부터 1300억, 아, 1300억이면 그잘5%될것 같은데요. 어찌됐건 자, 우리는 이제 그 이상 뭐 월등한 매집주들 위주로 많이 보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에코프로 기준도 매집이 이렇게 돼 있고요. 거래 대금이 이제 CS윈드는 안 나오면은 뭐 개별 매매밖에 못 봅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외국인 기관 쌍끌이에요. 82만 주, 53만 주 아주 좋은. 네, 뭐 대차 공매 상한도 일부는 생각하셔야 된다 그랬어요. 그렇게 해서 12만 5천 원, 13만 5천 원, 15만 5천 원이 9월 14일 기준의 목표 주가였고 요거 뭐다 도달이 됐죠, 이제. 예, 그 당시 기준에. 그리고 이제 10월 14일 기준에서 13만 4천 원, 13만 5천 원, 16만 7천 원인데 매집의 기준입니다. 5% 매집이 돼 있고요. 2,500만 주짜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125만 주 매집이 돼 있고 뭐 충분히 이 추세 추이는 강화될 수 있을 걸로 해석을 합니다만 아쉬운 거는 지금 이제 거래 대금이 지금 보시면 상승익태 확인형까지는 좋은데 거래 대금이 없어요. 그럼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중립으로 본다 그랬죠. 그러면 10월 달에 사거래일 사거래일 했으니까 좀 그렇게 저렇게 봐준다. 오케이. 그래도 거래는 터져야 됩니다. 거래 터져야 돼. 거래가 터지지 않는 흐름에서는 윤 정도는 원칙을 지키자라고 얘기했으니까 관망으로 또 혹은 차익 실현으로 대처를 할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에코프로의 전략 부분도 잘 가져가시기 바랍니다.